안녕하세요. 김꺾고입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 72시간을 목표로 어제 저녁부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 식사 끝나고 지금까지 단식 20시간째입니다. 어떤 기록이냐? 저의 간헐적 단식. 저 진짜 말로만 다이어트 하다가 이번에는 진짜로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예요. 바로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로 72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간헐적 단식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간헐적 단식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굶을 거예요. 원래 간헐적 단식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6시간 식사하고 18시간 단식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의 클렌징이 필요해요, 몸에. 그래서 처음에 72시간으로 완전히 속을 다 비워버릴 거예요. 72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식사를 할 거고, 그 하루에 한 번씩만 굶는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소 식습관 아시죠?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좋아하고, 맵고 짠거 좋아하고, 그렇게 수시로 먹다 보니까 이게 찐살이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바지 밖으로 튀어나오는 뱃살, 그리고 셀카를 찍었을 때 못마땅한 나의 비주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셀카를 안 찍은 지 1년이 넘는 것 같네요. 이건 아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단식 20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곱하기 3, 3.5배 정도 지나면은 저의 단식이 끝나 있겠죠? 그럼 난 너무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겠지? 2019년은 다이어트의 해로 정했어요. 내가 1년 동안에 찐살 10kg를 다시 그대로 뺀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 동안 뺀다고 마음 먹으면 절대 안뺄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바꿨죠. 상반기, 아니, 1분기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1분기에 제가 살을 1분기부터 빼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1년 내내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서 계속 올리는 거야. 내 다이어트 과정을. 요요가 오잖아요. 뭐 10kg 빼고 20kg 찌잖아. 근데 저는 10kg 빼서 유지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방송. 요요를 어떻게 없애냐면, 간헐적 단식 자체가 요요가 없어요. 그냥 단식이랑 헷갈리면 안 돼. 그냥 굶었다 먹었다 굶었다 먹었다가 막 이러면은 살이 찔 수가 있는데, 간헐적 단식 자체는 살이 안 찐대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실험해 보려고. 진짜 그런가? 진짜인지 아닌지 해봐야 알잖아요. 해봐야지 에이 그거는 살이 찌더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이거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은 요요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먼저 실천해 보고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저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잘하면. 아시겠죠? 식단도 막 괜찮게 만들어가지고. 아, 지금 설렌다. 저 지금 솔직히 설레요. 20시간 지났는데 지금 배고프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살 빠진 나의 모습만 상상하면서 정말로 갸름해서 화면에 비친 내 모습에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예전에 저의 모습처럼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갸름하면 돼. Have a nice day. 성공을 기원해주세요.